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사항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양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가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에 경제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런칭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강의도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경제지표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거시경제지표 분석이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죠. 사실 선행주 순환변동치나 장단기 금리차나 유동성 이 세 가지만 보면은 현재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가격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봐야 할 핵심 경제지표 이런 걸 모아가지고 자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그 녹화를 해놨어요. 네.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저 어스 얼라이언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될 텐데요. 너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그 22년에 그 코스피 3000 넘을 때요. 그때 2200 이거 전망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뭐 한 언론하고 2200 인터뷰해가지고 2200을 제목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내용은 중간에 넣어도 되는데 제목만 좀 빼주십시오. 썸네일 제목. 근데 그게 그렇게 뭐 제목을 그런 식으로 내놓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언론. 조회 건수는 100만 건이 넘었다는데. 진짜요? 근데 이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이 다 여기였대요. 사실 저는 댓글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기자분이 뭐 댓글이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그 기사를 보라고 이야기를 못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3,300 가는데 2,200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그거는 이상한 사람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도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OECD 경기선행지수 M2 유동성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저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핵심 몇 가지 경제지표를 보고 주가가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과대평가된 거는 제자리를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라는 게 이 나쁜 놈이거든요. 떨어질 때는 경착륙을 해버려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펀더멘탈을 과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적정 수준 이하로 또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2200, 뭐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135까지 작년 9월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올해는 꼭 한번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산을 또 지키고 불리기 위해서 교수님의 이 경제의 정석 강의 한번 또 많이들 한번 수강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또 이번에 이제 나온 신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빅 웨이브 거대한 변화. 이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그 고금리의 해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뭐 우리 경제 금융시장 하도가 고물가,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고달러. 상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 해소될 거다. 이게 이제 책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경기 침체로 많이 낮아질 것이다. 물가가 낮아지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경기가 나쁘니까 미국도 금리 못 올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금리 떨어지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예, 작년 10월에 거의 4.6%까지 올라갔는데 최근 보니까 3.4%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수익률 떨어지고 지금 회사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AA- 이 회사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네, 제가 좀 몇 달 전에 은행에 좀 5% 예금으로 예금을 한번 가입해봤어요. 이게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5% 금리 안 주죠. 거의 다 3% 후반으로 지금 낮춰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금리 낮추고 있다, 낮춘다 이런 보도들이 거의 여러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대출금리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리가 떨어진 것은 물가 안정되고 그리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장률이거든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은 돈이 부족한 상태가 맞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작년 9월 기준으로 한국의 자금순환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40조 원이나 되거든요. 네. 엄청나게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된 거군요. 네, 돈이 남아도는 경제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어려우니까 기업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조금만 시장이 안정될 조짐 보이면 대기업들은 돈을 안 빌렸을 거예요. 지금 이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 돈이 남아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금리는 시장에서 먼저 정점을 치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떨어지고요.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3.5%까지 1월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3.75%까지 올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유지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에 선행하는데 이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앞으로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마저 예, 기준 금리를 더 이상 인상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하락 속도가 문제죠. 네. 물론 과거처럼 1, 2%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예, 저는 뭐 한 4, 5년 지나면은 또 금리가 1, 내지 2% 시대에 또 도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3.5 정도를 이 실물 경제가 견디지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 1% 후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뿐만 아니라도요. 지금 미국도 미 연준 의원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인덱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작년 9월, 10월에 뭐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어요. 달러 가치가 10% 떨어진 거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이 지금 4.5% 금리에서 미국 경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 못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낮출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3.45%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 경제가 4.5% 금리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연준위원들은 지금 금리 계속 올린다고 그러는데 물가 때문에. 네, 그런데 늘 보면은 시장이 더 똑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4.6 뭐 이럴 때 채권 투자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지금도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예. 4.6에서 채권 사신 분들은 지금 예. 돈 많이 버신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3.3%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10년 기준으로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는 또 적정 수준 밑으로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채권 사셔도 괜찮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계금융자에서 자산배분을 해야 되는데 채권 비중이 작년 9월 기준으로 보면 2.1%밖에 안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채권 사셔도 된다.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버리면 채권이라는 게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뭐 원금, 이자, 그렇죠. 예, 국채 같은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자산의 일부는 꼭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 특히 젊은 분들은 아마 채권 투자하시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수익률도 별로 변동이 없고 최근에 물론 수익률 변동이 컸었습니다만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수익률 변동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젊은 분일수록 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지켜야지 돈을 늘릴 기회가 오면은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채권이 돈을 지키는 국채가 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꼭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교수님께서 네. 한 1억 정도 여윳돈 있다고 하면 채권과 주식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시겠어요? 작년 뭐 제가 9월, 10월 뭐 이 무렵에는 채권 투자 많이 하시라고 네. 권유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고 적정 수준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채권은 한 2천만 원. 네, 저는 지금을 그렇군요. 뭐 제가 선택한다면 주식을 한 8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만큼 주가가 채권에 이제 거의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근접해가고 주가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 주식 비중을 절대적으로 늘리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주식 비중을 늘리라 했을 때 네. 그 미국 주식은 아직 덜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평가 국면으로 예. 들어서기 한국이 한국 주식이 더 저평가다. 예. 그 미국은 아직도 조금 고평가돼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명목 GDP로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는 한 24% 정도 저평가돼 있다. 근데 같은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 주가는 13% 정도 과대평가돼 있어요. 지금 S&P 기준으로는 3,6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오고 겁니다. 근데 지금 4천 안팎이니까 10% 정도는 떨어져야지 적정 수준에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에 들어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어떤 그 방송에서 그 미국 주식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사시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거를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환율도 고려해야 됩니다. 달러 가치가 지금 한 10% 떨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기간의 문제입니다만. 네. 네, 그럼 미국 주식 샀다가 잘못하면은 주식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한 차선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라는 게 정말 정말 똑똑한데요. 제가 매주 그 세계 주식형 펀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걸 보거든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보니까 미국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요. 주식형 펀드 돈이. 그래요. 그게 이머징 마켓으로 오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최근에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앞으로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아시아 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한 거예요.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뭐 아주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이게 10년 단위로 미국의 수익률이 높았다가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높았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는 이머징 마켓이 높았습니다. 90년대는 미국이 높았고
2000년, 2010년까지는 또 이머징 중국에서 올랐고 2010년에서 2020년은 미국이 좋았었어요. 10년짜리 미국이 좋았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네. 최근에 이런 돈의 흐름, 아직 뭐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흐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3개월 돈의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10년을 예고해 주는 것이 아닌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새 돈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뭐 인도, 중국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다가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올해는 작년에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베트남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떨어진 나라가 올해는 오를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 베트남 이런 시장 좀 관심을 더 가지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머징 국가들. 예. 아, 그렇군요. 예. 교수님, 혹시 요거는 좀 여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냥 우연한 건가? 혹시 뭐 견해가 좀 있으신가요? 예, 저는 비트코인도 사셔야 된다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저번에 어떤 강의가 주로 어르신들 대상인데요. 비트코인 질문 나오니까, 사셔야 됩니다.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비트코인, 뭐 실체도 없고, 화폐 기능도 못하는 걸 사야 되느냐. 네, 그러는데, 아직도 화폐의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젊은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요새 이제 제가 예측 모델에 그 비트코인도 넣어서 예측해 보는데요. 비트코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달러 지수하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예요. 근데 미국 금리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같이 이미 떨어졌고 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다.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사시라. 그런데 비트코인은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사시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냥 투자 자산에 한 10% 이 정도만 투자하시고, 그냥 보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 어르신들한테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금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1% 떨어지면 금값은 1% 정도 올라요. 네. 최근에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면서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금값은 20% 정도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도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사실 젊은 분들은 비트코인 하시고요. 좀 나이 드신 분은 금을 좀 뭐 10%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으로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투자의 수단으로는 투자 수단으로는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 최근에 보니까 삼성자산운용에서 홍콩에 그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교수님께서 그 하나대투증권 부사장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렇게 또 그 학계로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현장에서 완전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자산운용이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인데 비트코인 ETF 같은 걸 출시한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미국 일부 저 금융회사들은 이미 저 맞아요.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ETF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ETF가 나오면은 사고 싶어요. 그러세요. 근데 아마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비트코인 ETF 만든다면은 뭐 아직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그냥 한번 출시했다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테스트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다음 세대를 읽고 이게 투자의 그런 것으로서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런 게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이 왜 등장했는가? 2008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거든요. 2008년에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갔어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과거처럼 미국 경제, 특히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과거보다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투자 수단으로서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일부는 투자하셔도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또 이 빅웨이브 거대한 변화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와 배분 전략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요. 우선은 궁금한 게 좀 한국의 실물 경제가 이번에 진짜 1.6%? 올해 1.2%. 와. 물론 정부는 1.6%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12% 정도요. 네. 네. 그러면 뭐 굉장히 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 머물까요? 아니면 좀 나아질까요? 예, 저는 저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2%, 한 1.9% 이런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예, 우리 잠재 성장률 결정한 게 노동, 자본, 생산성인데요. 뭐 노동 계속 감소하고 있죠. 예, 기업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별로 투자를 안 하고 우리가 자본 스탁을 이미 많이 축적해 놨어요. 과거처럼 투자 안 할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되는데요. 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뭐 제도 주변에 보면은 이 가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한쪽 사람은 이쪽으로 주장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그 대통합해가지고 생산성을 개선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이 구조적으로 2% 혹은 1.9%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그렇게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더 찾아서 집중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뭐 생산성을 늘리고요. 또 저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업을 갖춰야 되죠. 요새 뭐 그 변화 조짐이 있기는 있어요. 저는 우리가 좀 미국보다 잘하는 게 현재 제가 본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반도체 잘하죠. 2차 전지 잘하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요새 보면 엔터테인먼트, BTS,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계속 나오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한 단계 올라갈 수는 있죠. 아, 그렇군요.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쪽. 이런 쪽 좀 주목하고 계신 거군요. 네, 교수님.